안녕하세요. 에이, 예, 우리 서준만 선배님. 예. 지금 어디 몇박 며칠로 돌고 계세요? 여기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나와가지고, 예. 저기 경북 지역을 다 돌고 있어요. 봉화, 뭐, 영천, 영덕, 뭐, 안동부터 해가지고, 구미까지 해서 싹 돌고 있는데, 혼자 도세요? 어떤 분들이랑 도세요? 혼자 돌죠, 일단은. 혼자 도는데, 여기 같이 다니는 동생이 두 명이 있고, 예. 다니면서 이제 유세차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유세하고 지금 내려와서 이제 선배님 말 시청자들이 돌고. 예 선배님 지금 유세차에 올랐다. 뭐라고 예.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서승만이에요. 딱 보면은 잘생겨가지고 영화 배우 같지만 알고 보면 코미디언인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웃기는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 윤성별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그때 달라요, 나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고 막 이렇게 박수 치고 웃어요? 그리고 여기 경북 지역이 험지라 해가지고 왔는데, 예. 아니에요. 여기 민심을 보면 네. 이미 다 저기 많이 돌아서가지고, 예. 여기 이제 유세하고 이제 시장 같은 데 가요. 시장이나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여기 어르신들이 너무 반가워해주고 막 좋아해주고 손잡고 막 껴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했는데 내일 이제 여기 성주거든요. 성주. 네네. 참외 나오는 성주인데 여기 치고, 예. 내일 올라가면서 충청도 논산하고 이렇게 몇개 치고 올라가요. 왜냐면 서울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여기 경북은 거의 다 돌았어요, 다. 그러니까 저기 예. 하루에 막 다섯 개, 여섯 개 하면서 다 돌고, 이제 모레부터는 서울로 합류해가지고 서울도 중요하니까. 예. 그렇게 다니는데,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정청래 의원하고, 그때는 서울시 25개국을 다 다니면서 추미애 장관님하고 다 같이 다녔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제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만 하고 정청래랑 같이 춤도 추고 말하면서 재밌게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또 저기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무대에서 막 같이 신나게 춤춰주고, 또 내가 또 무용을 좀 하잖아. 좀 춤을 좀 추잖아. 그래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뭐 몸도 춤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이크 잡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장점도 얘기하고. 지방 그리고 또 가면 서승만 선배님을 보면 뭐라 그래요? 진보와 보수 이런 거보다 연예인이다 그래요? 일단 나를 좋아하는데, 아유 서승만이, 아이고 코미디, 막 이러다가 이제 여기 왜 왔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아유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더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대선 때 후보 잘못 뽑으면 나라 망할까봐 걱정이 돼서 멀리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놈이 저기 망하기에도, 아유 그냥 그왜 선제 타격 한다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불안해요, 전쟁될까봐 왔어요. 우리 어머니들 뭐 아버님들 다 옛날에 막6.25 거치면서 너무 힘들게 가지고 겨우겨우 경기 발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한데 또다시 전쟁 나고 말하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떤 놈이 이불화 꾸며불라 말하고, 이런 분들이 더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좋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막 박수치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놀랬다가 나중에는 뭐 제가 좀 설득하면은 금방 알아들으시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화합과 이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어디세요? 지금 성주, 성주. 성주 언제 올라오세요, 서울에? 내일 올라가면서 여기 성주에서 11시에 지금 저기 유세하고요. 예. 여기 근처에 이제 시장을 한 2시간 돌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논산에 가가지고 예. 한 4시나 4시 반에 논산에서 유세하고 네. 거기 좀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올라가서 좀잔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목요일부터. 저희랑 사전투표 끝나고, 이제 본투표를 3월 6일, 7일, 8일, 아까 잠깐 들으셨죠? 제 계획. 다 제가, 봤지, 다 봤죠. 예, 우리 정청래 의원님 그 유세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 있잖아요. 아유, 무조건 그, 가야지, 나는 저희 젊으니까. 드림팀 하나 만들어갖고, 좋다, 우리 좋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과 연예인들이 같이, 해갖고 저희 진짜 마지막 3일을 아침부터 그게. 저녁까지 저희 불사르는 건 어떨까 해서, 아유, 좋죠. 어저께 저기 여기 안동에서 후보님 고향인데, 안동에서 제가 이제 나가서 연설을 좀 했어요. 근데 반응 보니까 이미 민심은, 바닥 민심은 이제 끝난 거야.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그렇게 쭉 한번 불꽃을, 아니면 불사르야죠, 진짜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근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서성만 선배님. 근데 왜 저기 그 정청래는 맨날 이렇게 유튜브 우리 이종원 개총수님하고 통화할 때 자기 뭐 구독자 들어오라는 얘기도 하는데 막 구독 많이 했다고 지꺼 이렇게 피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서승만 TV는 구독자 지금 몇 명이죠?
나는 12만 8천 명인데 나는 구독자분들 부담 갈까봐 제거 구독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 알았어요. 지금 구독해 달라고. 예, 서승만 선배님이 지금 오늘도 안 할게. 서승만 TV 구독해 달라고 하니까 빨리 가갖고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들. 잠깐 저기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얼마 남았으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예, 우리 서승만 선배님이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지방에서 벌써 하여튼 올라오시자마자 저희 진짜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예 예, 전화할게요. 내일 모레 내일 가니까 무조건. 예, 저희 일단 모여갖고 계획을 짜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우리 서승만 선배님도 참 마지막 예, 불 사르고 있고 저희 강성범 씨가 코로나 걸렸었는데 좀 몸이 회복되면 강성범 씨도 불러갖고 저희 하여튼 제가 모셔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모셔와갖고 하여튼 우리 민주진영 총 직결해갖고 진짜 저희가 모이면 웬만큼 그 이재명 후보만큼 인기는 없겠지만 웬만한 국회의원들보다는 저희 시민들이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재밌는 입담도 해드리고 저희가 즉석에서 성대모사도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로 마지막 한 방은 총 직결 저희가 유세차를 타고 6일, 7일, 8일 마지막 3일 동안은 다 돌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돌아서 진짜로 서울 젊은이들 모이는 곳 그리고 곳곳 사람들 많은 곳 모이는 곳에서는 저희가 계속 목이 터져라 저희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알겠죠? 이분들 외에도 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 쓰고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박수 쳐드리고요. 예.